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청 베이스 리뷰 해볼 거예요. 오늘 발라볼 베이스는 5위 얼티밋 핏 롱웨어 진 쿠션 그리고 5위 얼티밋 핏 톤업 진 쿠션입니다. 두 제품 모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요. 진 쿠션은 본품까지 구매를 했고 톤업 진 쿠션은 이렇게 리필만 구매를 했어요. 리뷰를 위해서 리필만 구매를 한 건데 만약에 본통이 있다면 이 제품과 동일한 패키지에 컬러만 연청인 게 바로 톤업 진 쿠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톤업 진 쿠션은 015 핑크 베이지 단독 색상 하나고요. 그리고 롱웨어 진 쿠션은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02번 내추럴 베이지 선택을 했습니다. 5위의 얼티밋 핏 라인은 진 컨셉이잖아요. 진청 연청 컨셉인데 이 컨셉이 진짜 자기한테 딱 핏이 맞는 청바지처럼 피부에 딱 맞는 쿠션이다 라는 컨셉으로 출시된 것 같더라고요. 패키지는 도톰하고 좀 두께감이 있는 패키지고요. 위쪽 상단 부분은 살짝 쿠션감이 느껴지는 진 패브릭, 거기에 정말 청바지 택 같은 빨간색 핏 라벨이 붙어 있어요. 저는 세 가지 컬러 중에 가장 어두운 02번 내추럴 베이지를 선택했는데 이게 컬러가 보니까 01번은 두 가지인데요. 핑크 베이스 하나, 그리고 상아빛의 옐로우 베이스 하나, 그리고 베이지 2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더라고요. 먼저 이쪽에 진 쿠션부터 발라볼 건데 그 전에 피부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오늘의 피부 상태는 평소보다 약간 더 얼룩덜룩하고 결도 좀 거친 편이에요. 제가 지금 딱 생리 중에 있어서 뭔가 컨디션도 안 좋고 얼굴도 좀 붓고 뭔가 피부도 푸석하고 좀 다크도 심하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얼마나 잘 커버를 해줄지 같이 발라봅시다.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하느라고 퍼프가 조금 많이 지저분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평균적인 퍼프보다는 더 말랑하고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약간 필리밀리 웨지 스펀지처럼 정말 말랑말랑한 느낌을 슬라이스 쳐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잘 문질러서 한번 눌러봅시다. 여기 한번 꾹 한번 꾹 눌러줬을 때 커버력은 느껴지지만 뭔가 밀도가 엄청 빡빡한 느낌도 들지 않죠. 살짝 공기가 총총총 들어간 것처럼 조금 가벼운 첫 터치감이에요. 그리고 딱 이렇게 눌렀을 때도 살짝 차갑고 산뜻한 그런 수분감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점이 가장 첫 번째 특징 포인트더라고요. 요철이 심한 부분은 살짝 눌러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살짝 향기가 나는데 제가 5위의 스킨케어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서 5위 제품이 어떤 향기가 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향기로우면서 어릴 적의 엄마 화장품 같은 그냥 꽃 느낌 같으면서 은은하면서 엄마 화장품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슬슬 와요. 근데 저는 되게 좋네요. 뭔가 향이 너무 독하거나 뭔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나쁘지 않은 향기입니다. 이 제품도 첫 터치감은 굉장히 시원하면서 가볍다는 느낌인데요. 눌러주면 또 그 부분은 커버력이 쭉쭉 잘 올라옵니다. 저도 요청받아서 5위 베이스는 정말 처음 써보는데 이런 느낌이었군요. 저는 5위에서 쿠션을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처음 묻힌 양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양이 뭐 너무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죠. 그리고 컬러도 23호를 사용하는 저에게는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밝지도 않은 살짝 깨끗한 느낌을 주는 컬러로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찐 23호가 사용하기에는 살짝 밝게 느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첫 터치감에서는 되게 수분수분해서 가볍게 발리는 느낌인데 또 이렇게 피부에 밀착되고 나서의 마무리감은 세미 매트 중에서도 살짝 더 매트에 가까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매트에 가까운 느낌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커버력, 표현력, 밀착감 다 괜찮은데 살짝 건성인 제가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막 엄청 피부결이 예뻐 보이게 만들어준 느낌보다는 살짝 세미 매트의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좀 건조하게 쪼그라들지 않을까? 조금 퍼석해서 당김이 있거나 눈 밑 주름에 끼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테스트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진 쿠션으로 이렇게 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다크서클이나 이런 커버력 부분은 되게 원래 있는 피부에서 이런 잡티 모공만 지워준 느낌으로 깨끗하게 표현이 되었죠. 가까이 당겨봐도 블랙헤드나 모공 요철 잘 가려주는 표현력이에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블랙헤드 중에서 정말 얇고 깊은
깊은 모공? 그런 모공은 잘 보면은 몇 개 몇 개 보이긴 하거든요. 아주 아주 미세하고 깊은 모공 커버에는 조금 더 섬세한 터치가 필요하다 싶고, 이런 나비존의 요철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다 커버는 했는데 엄청 작고 깊은 곳은 이렇게 봤을 때는 몇 개 조금 눈에 거슬리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공 요철 같은 부분도 첫 터치부터 엄청 잘 가려준다기보다는 저 같은 피부이신 분들은 터치를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요철 확인한다고 여기를 살짝 눌렀는데 손자국이 이렇게 조금 나네요? 근데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도닥도닥거리면서의 피부 상태는 밀착력 괜찮고 되게 안 묻어날 것 같은 피니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이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되게 끈적하면서 클레이 만지는 것처럼 끈적하면서 손자국이 이렇게 바로 남네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말 유지가 된 후에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매트에 가까운 세미 매트 느낌이고요. 광도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피니쉬의 제품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퍼석퍼석한 연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이런 마무리에는 마지막에 스틱 밤 같은 걸로 눈가 부분 좀 촉촉함 추가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커버력 괜찮다. 모공 요철 잘 가리기는 하지만 정말 미세하고 깊은 모공은 놓치기 쉽다. 그리고 피부결을 깐달걀처럼 잘 매끈하게 포장해주는 느낌은 제게는 아쉽고 밀착되는 느낌 분명히 있고 마지막 터치에서 살짝 이렇게 쫀득 딱 그 픽싱 틴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친구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엄청 피부가 얇고 자연스럽게 커버됐다는 느낌은 사실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는다가 지금까지의 사용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살짝 닫아두고 이 반대편에는 톤업 진 쿠션 01번 핑크 베이지 한번 사용을 해줄게요. 퍼프가 동일하니까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커팅이 있는 퍼프고요. 퍼프 밀도가 그렇게 빵빵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야들야들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지 퍼프, 약간 말랑말랑한 웨지 퍼프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다 싶은 느낌의 퍼프랍니다. 제가 평소에 톤업 쿠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거기에 핑크 베이스라고 하면 많이 들뜰 것 같아서 이 제품 패스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하실까봐 같이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컬러감부터가 조금 무섭습니다.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되게 뭔가 먹고 싶은 되게 맛있는 마들렌? 살짝 핑크 느낌 나는 마들렌?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커버력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느낌일지. 첫 터치감은 진 쿠션이랑 되게 유사해요. 되게 가볍고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터치 그런 느낌이고요. 한번 이거 살짝씩 밀어보면서 근데 지금 이 상태 소량 이렇게 밀어줬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두껍거나 막 이렇게 위에 많이 얹혀진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네요. 약간 되게 가벼운 수분 톤업 선 에센스 밀어 바르는 느낌처럼 가볍기는 합니다. 톤업이니까 커버력이 없는 거는 거의 예상을 했고 얼마나 조금 자연스럽게 백탁 없이 밝혀주느냐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사용감이 괜찮은데요? 전 되게 허옇고 답답하고 끈적하고 그렇게 발릴 줄 알았는데 되게 가볍게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칙칙한 부분, 앞부분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감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은 화장하기 전에 이 앞부분에 살짝 생기 부여하는, 속광 부여하는 느낌으로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느끼는 점은 반대편 진 쿠션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우면서 조금 더 촉촉하다? 세럼을 훨씬 더 추가한 것처럼 좀 촉촉하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선크림 대용으로 쓰기 좋을까 했는데 SPF 33이라서 그냥 선크림 대용으로는 약간 애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쪽 표현을 해봤습니다. 커버력은 없지만 확실히 반쪽에 비해서 피부톤 베이스 자체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죠. 그리고 반대쪽보다는 이런 광 도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생기가 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블랙헤드나 요철 커버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아예 안 바른 것보다는 살짝씩 커버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요철이나 검은 깨 부분이 좀 흐릿하게 보정은 된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것보다는 피부가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좀 화사해 보이는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반 한번 발라봤습니다. 딱
여기는 살짝 핑크 느낌이고 여기는 딱 베이스 느낌이죠. 아 베이지. 발라보는 김에 목도 한번 반반 이렇게 발라볼까요? 목이 굉장히 지금 노르스름해 보이는데 이 반쪽만 한번 바르면 어떤 느낌일지. 이게 되게 진짜 차갑고 시원하고 가벼워서 발림성도 되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꾸덕꾸덕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이거 진짜 이렇게 뭐 평소에 화장 조금 밝게 하시는 분들 목이랑 좀 연결이 필요한데 목에 뭔가를 바르기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톤업 쿠션으로 밝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만 한번 살짝 발라줬는데 그래도 완전히 뭐 핑크 베이스가 되진 않았지만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노르스름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긴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감이 무겁지가 않아서 그 점이 저는 가장 만족스럽네요. 예전에 제가 에스쁘아의 톤업 쿠션 리뷰했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은 굉장히 밝혀주면서 광택감도 많이 주고 정말 피부의 톤 자체를 몇 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이 제품은 되게 은은하고 촉촉하고 가볍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톤을 보정해주는 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력 테스트를 해줄 건데요. 이 제품이 지속력이 굉장하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속 거울을 보는데도 그 깊은 모공 커버 같은 것이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모공 요철 커버가 아쉽다는 느낌보다는 아예 몇 개는 아예 좀 도드라지게 구멍이 뽕뽕 난 느낌이라서 그게 아쉽기는 한데 오늘은 반반 느낌이 평소보다 더 신기반기합니다. 그럼 우린 5시간 뒤에 만나요. 5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알람을 꺼버렸네요. 그래도 시간은 5시간 지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피부 바로 당겨 볼게요. 우리 아까 이쪽이 롱웨어 진 쿠션이고 이쪽이 톤업 진 쿠션이었죠. 일단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무너지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유분감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이 도드라지지 않고 그 표현 그대로 거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처음에 이런 모공 같은 거 모공 커버가 살짝 아쉬웠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살짝 더 도드라지는 느낌 이게 굉장히 아쉽고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다른 프라이머를 조금 사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파우더나 블러셔로 보완을 해주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의 매트에 가까운 세미 매트 제품들은 이 부분에서 약간 너무 푸석하고 텁텁한 피곤해 보이는 표현이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건조하지도 않고 뭔가 엄청 자글자글하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부각되는 그런 느낌 또한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커버력도 되게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요철 모공이 많은 제 피부에서 이게 피부결 되게 예뻐 보이고 깐달걀처럼 보여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저의 그 피부 질감 자체가 그대로 조금 보이면서 약간 결이 살아있는 가죽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피부가 좀 화장이 두껍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뭔가 피부가 가죽 같다. 피부가 좋은 느낌은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서 그거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좀 반대쪽이 조금 신기한데 이게 물론 커버력 전혀 없고 그런 제품이 맞기는 한데 뭔가 처음 발랐을 때보다 더 5시간이 지나니까 제 피부에 더 잘 먹어들어가서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뭔가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피부가 칙칙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피부가 뭐 건조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엄청 기름진 것도 아니고 이쪽이 아주 생각보다 괜찮았답니다. 막 톤업끼리 뭉쳐가지고 막 하얗게 뭐 덩어리가 진 그런 것도 없고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그냥 피부 촉촉하게 뭔가 화사하게 표현된 느낌?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반에서 이렇게 톤업 발라줬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뭔가를 막 발랐다는 느낌은 아닌데 요쪽에 비해서 살짝 화사한 거 그리고 카메라에 잘 담길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아쉬웠던 건 제가 처음에 이 02번 내추럴 베이지를 발랐을 때 뭔가 잡티 되게 가려지면서 컬러도 완전 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제가 힌스 쿠션 리뷰를 했을 때도 이거 리뷰를 하고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피부가 되게 막 노랗다 못해 약간 연두빛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약간 동일하더라고요. 아까 리뷰를 다 마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화장실 갔는데 피부가 되게 노랗고 찰흙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제 피부에는 조금 많이 노랗다.
그래서 컬러가 조금 아쉽다. 근데 01번은 좀 저한테 너무 밝지 않을까 싶긴 한데 컬러가 저한테 맞지 않는 것도 개인적인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어차피 지금은 뭐 수정 화장 할 게 없거든요. 지속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서 뭐 이거 뭐 유분기를 제거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모공 이렇게 좀 뽕뽕 뚫리는 게 아쉬운 그 느낌과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피부결이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맛이 없어서 그게 아쉬운 거 빼고는 따로 그렇게 수정할 그런 게 없어서 전 오히려 요거 이 상태에서 톤업 패드로 살짝 지워내볼게요. 이 컬러가 아쉬운 것을 이렇게 지워내면 이렇게 지워냈을 때는 제 생각보다 이게 엄청 얇게 발리진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제가 바를 때 뭐 그렇게 두껍게 바르는 편은 아니라고 느끼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땐 요 정도의 느낌이 난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거 피부를 벗겨내니까 저의 피부 색깔이 나오면서 전 살짝 덜 노랗고 살짝 더 붉은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닦아냈을 때 느낌도 보면 살짝 그런 두께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피부 위에서 이게 엄청 두껍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촘촘하게 밀착되는 파운데이션 느낌이다. 인데 그래도 좀 화장한 것 같다. 화장한 매트 핏이다. 느낌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종합해본다면 전 오히려 톤업 진 쿠션이 제가 사용해본 톤업 쿠션 중에서는 가장 무겁지 않고 조금 답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특히 시간이 지났을 때도 막 들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피부처럼 더 자연스러워지는 표현이 이거 진짜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고 롱웨어 진 쿠션은 일단 컬러에서 저에게 조금 너무 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웠지만 분명하게 강력한 커버력과 밀착력 그리고 지속력에서 강점이 분명한 제품이다. 하지만 뭔가 모공 요철 트러블이 많은 제 피부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살짝 피부를 가죽처럼 만드는 가죽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개인적인 취향과 피부의 특성으로 보여지고 평소에 조금 매트하게 착 들러붙는 제품 좋아하신다면 요 쿠션 써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리뷰 요청해주신 5위 톤업 진 쿠션, 롱웨어 진 쿠션 반반 리뷰 해봤습니다. 그대들이 리뷰 요청해주신 덕에 제가 5위 제품을 또 써보게 되네요. 오늘 영상 보고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